저녁 노을 앞에 선 인생 편지. 좋은 글. 삶이 대단하고 인생이 길 것 같아도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팔팔하던 그 시절에는 시간도 더디게 가고 세월도 한없이 느리게만 가더니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니 다가오고 사라지는 그 시간과 세월이 너무 빨라 마치 인생의 급행열차를 타는 듯 했지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먼 길, 내려올 때는 너무나 빠른 지름길.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랍니다. 아등바등 한눈 팔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하고 멋지게 쓰고 폼나게 쓰고 당당하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위로는 엄한 부모님 공경하고 아래로는 오로지 자식에게 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의 그 자식까지 가슴에 안고 어깨 위에 매달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인생 그까이 거 정말 별것도 아니고 삶 그까이 거도 정말 대단한 것 아니고 길 것 같던 인생 절대로 긴 것 아니랍니다. 일한 만큼 편안하게 쉴 수도 있어야 하고 벌은 만큼 당당하게 멋지게 폼나게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끝내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후회 같은 건 절대로 하지도 말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